저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스틸의 썬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스틸의 영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클래식 TV 구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TV 구독자 여러분. 아, 클래식 TV로 더 멋져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식 TV의 클래식입니다. CLASSY.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혼자서 하는 건 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뭐 저희 크루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CJ의 다이아 TV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아 TV 신년회를 한다고 해서 이 역삼동의 GS타워로 왔습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몇백 명, 한 300명 정도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일 걱정이에요. 누가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모르면 좀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을지. 예, 아무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What is meant to happen will happen 이에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개그맨 강유미 씨를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TV 구독자 여러분. 조화산 채널 강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이아 신년회 때 이렇게 처음 뵀는데 왜 이렇게 핸섬하고 그루빙이 잘 된 분이 계신가 했는데 정말 예, 남성 뮤트 채널을 이끄실 만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부가 예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강유미씨 앞으로도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 수상한 녀석들 예, 두 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스틸의 썬데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녀석들의 영훈입니다. 한 명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네. 저희도 컨텐츠 평생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영훈 씨가 팬이래요. 영광입니다. 많이 봤다면서. 저는 그 뭐 지갑이나 시계나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이 네. 콘텐츠를 보고 또 관심 많잖아요. 맞아요. 지갑 갖고 있으세요? 아니요. 차 있나? 그렇구나. 아,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무튼 수상한 녀석들 뭐 저희보다 훨씬 큰 채널이지만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상한 녀석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안녕하세요. 네, 권혁정님께서 저희 클래식 TV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혁정이라고 하고요. 클래식 TV 잘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다음에 그리고 한번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꼭 출연을 해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클래식 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그 게스트하이신 벤츠님을 만났습니다. 아,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너무 멋지신데 저희 클래식 TV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아, 혹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벤츠님 앞으로도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예, 이번에는 대도서관님을 만났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대도소환입니다. 아, 우리 클래식 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클래식 TV로 더 멋져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방이 있고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 챙겨주시는 거는 몰랐는데도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때 올 수 있게 항상 밀어주신 우리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멘탈 이름이제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멘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상처받지 말아주시고 힘든 일 있으시면 주변 분들과 또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같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이아TV 신년회가 끝나고 이제 영상 보셨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좀 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어서 좀 정보도 많이 얻고 가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보와 네트워킹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만났던 분들이 출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구독자님들 보실 때 조금 더 재미있고 퀄리티 높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Always be classy.